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40년 가까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정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걸 한 1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 그 이 묵상훈련원이라고 쳐셔가지고 우문현답을 보시면 아마 오늘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 나실 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 나는 무교다.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56.9%예요. 앞으로 이제 대체 종교나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겠죠. 명상운동으로 빠질 겁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80억이라 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그중에서 한 12억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는 제자로서 한번 보는 겁니다. 천주교 인구가 한 12억 정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죠. 5에서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분들이. 이슬람교가 한 20억 됩니다. 서양 종교죠. 자, 그럼 동양의 불교 5억에서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힌두교도 한 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예, 그중에 우리 다락방 이 전도운동이 지금 한 3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고 그중에 한 WRC 같은 거 온라인 등록하면 지금 한 3만 명 좀 넘죠. 그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 1만 명 등록했다, 2만 명 등록했다 하고 있잖아요. 30만, 300만, 3천만, 그 다음에 3억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식구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조직과 단체가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한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힘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너무 뜬구름을 잡는다거나 허황된 그런 소리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30만 명이 다 이 사람들 막 다 가지고 선교사 할 것도 아니고 다 목사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영혼이 한 2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복음 한번 이렇게 소개라도 할 수 있죠. 2만 명 정도면 WRC 그때 만 명 올 때 그 복차복차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마인드, 생각, 자세, 태도가 이제 완전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겁니다. 이 분필을 한 명에게 열 명에게 파는 거랑 이거 100만 명한테 파세요랑 우리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방법도 달라지고. 이거 딱 기억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그 지난 금요일 우리 최상호 목사님께서 금요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 주셨죠. 우리 한국이 처음 이렇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 파송되고 하는 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1907년 1월 달에 이제 목회자분들이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혹시 뭐 영상이 녹화가 되면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내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서 막 기도하면서 이 좀 각성 운동이죠. 이게 평양.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별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시작으로 1910년도부터 29년 한 근 20년간 우리 한국의 말씀 사경회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사랑방에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사경회 말씀 공부입니다.
이 말씀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혹시 그 네비우스 선교 전책 들어봤습니까? 우리 한국에 처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교회 정치도 너희가 알아서 하고 재정도 너희가 알아서 하고 하여튼 10개 조항 중에 가장 대표되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면 막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막 도와주고 하지만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한 129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129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33년도에는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파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흔히 이제 방언 운동이 이제 한국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1933년도 서빙고 교회에서 여기에 출발해서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회 졸업생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61년도에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그리고 7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한국에서 거의 뭐 제일 큰 교회죠. 이 운동으로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58년도 조영기 목사님이 있다면 김중곤 박사님 CCC죠. 대학을 파고드는 사형리를 중심으로 우리도 구원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형리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훈련하고 육성하고 파송을 목적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운동들입니다. 이 김중곤 박사님은 나중에 이제 엑스플로 74라고 이렇게 세계 기독교 대회를 한국에 개최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우리 선교사님, 이건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초교파 선교기관 이제 우리 나라에 또 오죠. 73년도에는 빌리 그레이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어요. 대통령들이 이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묻고 이렇게 정치를 할 만큼 구약으로 치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영적 조언자로서 한국 전도대회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73년 5월 30일 여의도 공원에서 3일간 집회해서 이렇게 300만 명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엑스플로 74예요. 이 김중곤 박사님이 72년도에 미국에서 이 세계 기독교 대회 참석하시고 한국에도 이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서 세계 기독교 대회죠. 8월 13일에서 18일 우리 WRC랑 좀 비슷하죠. 세계 랩런 대회처럼 그 기간에 이것도 여의도 공원에서 합니다.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뿌리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 있죠. 그 구호를 걸고 우리나라의 세계, 전 세계에서 74년도에 한국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합숙훈련을 해요. 합숙훈련을 32만 3,419명. 그러니까 먹고 자고 훈련받는 숫자가 32만 명이. 우리 막 1만 명만 해도 막 버스 막 엄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194만 명이 집중훈련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할 정도로. 외국인은 82개국에서 3,039명이 한국에 와요. 이 당시에 정말 못 사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외국 전도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420만 명이 전도가 돼요. 거의 뭐 대구가 한 230만, 250만 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에 420만 명이 전도가 되고 274만 명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 이후에 주보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1년 동안 모든 한국 교회의 주보를 조사했더니 교인 수가 33% 증가하고 헌금이 이제 64% 증가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회였죠. 7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제자 운동도 일어납니다. 한국에 일어난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의 교회죠.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자. 우리 지역교회의 제자 훈련을 접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게 한국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오다가 우리 87년도에 이제 영도에 우리 지금 예, 할아버지 예, 유 목사님이 6개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제27차 조선, 지금은 이제 한국이잖아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때 홍택기라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켜요. 순교하잖아요. 우리 다락방도 91년도에 이렇게 다락방을 한다는 이유로 50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파면당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죠. 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냐? 왜 다락방만이 이렇게 뭐 오직 보고 오직 전도한다 하냐? 했을 때 이 로컬과 파라예요. 개교회와 현장입니다. 로컬. 2000년 전에 베드로, 파라, 바울이죠. 이 두 조직이 딱 하나가 되어서 이 전도운동을 이어간 게 2000년 만에 이렇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왔다는 거죠. 실제로 96년도 9월 달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협회. 그러니까 우리 당회, 교회, 노회, 총회 이 회들은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전도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 여기까지 너무 빠르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로컬. 우리는 어떤 총회입니까? 지금. 지금 무슨 총회죠? 예, 전도총회. 97년도 9월 달에 전도총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일대 총회장이 되셔서 뭐라 하십니까? 총회가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를 해산하겠다. 이 어록을 남기시고 실제로 해산됐습니다. 지금 전도총회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개혁총회입니다. 예. 11년도 6월 21일에 일산 킨텍스 우리 WRC 했었죠. 거기 3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6시에 이제 우리 다락방은 전도총회를 해산하고 개혁총회로 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서 11년도면 지금 벌써 10년 더 지났죠.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총회는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예, 개혁총회로 영입이 됩니다. 로컬과 파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전도, 이거 바뀌었네요. 이 총회. 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컬, 총회, 개혁총회, 파라,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상임위원회를 도와주고 견제하는 거죠. 우리 왜 상임위원 어른 하면 이렇게 막 집회나 할 때마다 이렇게 에헤 막 이렇게 와서 좋은 자리에 앉고 막 맛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이 총회 사이에 딱 기구를 둬서 바르게 전도운동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04년도에 이 상임위원회는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은 이 87년도에 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시작돼요. 전도가 목사,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 다락방 사역자가 전도에 관심 있는 한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 주변에는 새 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그러면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막 나가다가 어느 날 이 불신자가 영접을 합니다. 그럼 보통 다락방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 세 가족을 여기에 만나는 월요일 10시에 만난다. 그냥 훔쳐버려요. 여기서 이제 큰 실수가 생기는 거죠.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다락방의 키는 왜 이렇게 안 하시냐면 보통 다락방을 강단 말씀으로 하십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든 그 다음 주에 오든 그냥 진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미 이 조장을 중심으로 복음 편지 한 10가까지 갔는데 이 세 가족은 복음 편지 읽어보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로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시간을 정해서 복음 편지 1가부터 하시되 이 조장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락방에 있어서 세 가족이 생기면 이 조장을 같이 데려가서 보게 하셔야 됩니다. 참관. 왜? 결국은 이 조장을 다락방 사역자로 이 세 가족을 조장으로 바꿔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락방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다락방을 하실 때 우리 다락방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림입니다. 세 가족이 영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장 교제로 복음 편지 1가부터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왜? 이 조장을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유치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세 번 정도 보여주면 이제 사역자를 이렇게 파송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조장 만나기가 10분의 1입니다. 모든 다락방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 사람 기도 제목 듣는 거예요. 복음 편지 1과 할 때도 7과 할 때도 새생명 새생활 할 때도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대학 가야 된다. 아프다. 이러면 그냥 나중에 보험편지 10과 새생명 새생활 20과 하면 30주잖아요. 한 6, 7개월 뒤에 그냥 이렇게 구역에 넘기든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나는 전도할 제자를 찾아가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게 해놓고 안 가잖아요. 한 주, 3주 정도 지나면 안 오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이 조장을 사역자로 바꾸는 요 다락방. 그리고 팀 사역 있죠. 팀 사역자가 교회 내에 우리 박래희 목사님도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빈 곳, 현장을 주는 이게 사람을 파고드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현장을 파고드는 문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하면 막 니랑 내랑 막 울고불고 밤새도록 막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막 휴 이렇게 하는 게 팀 사역이 아니라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좁은 의미의 팀 사역이래요. 너희 동네 살려야 되지 않겠니? 이 상인동, 송현동 살려야 되지 않겠니? 팀 사역자가 사역자를 발굴하는 거죠. 좁은 의미의 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자를 데리고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게 이게 팀 사역 전도예요. 무용고지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장으로. 불신자 중에 찾는 거죠. 이 사람을 찾아서 확립시키는 것을 현장 팀 사역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집회 중에 뭐 이렇게 좀 일강 끝나고 많은 더내면 현장 팀 사역 메시지 받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 현장에 있는 불신자 사명자를 확립시키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급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 중심으로 이 밭은 전부 완전히 황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문을 확 열자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자 하는 게 전도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이 전도 팀 사역이 지금 이름이 전도 캠프로 바뀝니다. 다락방 중에 사역자로 바뀔 조장을 찾는 것도 10분의 1이라면 이 전도 캠프가 일어날 만한 이 팀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락방들이 깔렸다가 막 닫혔다가 열렸다가 막 하겠죠. 지금 우리 노예 캠프입니다. 노예 캠프가 이 전도 캠프를 사실 해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나 많은 교회들 어떤 지금 상황이냐 이 팀 사역자로 보통 교역자분이 계십니다. 교구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럼 사역자가 보통 누구냐? 권찰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권찰님들을 꼬시는 거죠. 권찰님, 이 몇 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권찰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 누가 있나 구역 식구들을 막 찾아보시는 거죠. 이분이 네, 우리 동네 한번 해봤다 하면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락방이 말하는 팀 사역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캠프를 하고 나면 열매가 나도 후속이 없으니까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거예요. 사전 캠프도 없고 사후 조치도 없어서 좀 힘들죠.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팀사역. 이걸 위해서 합숙훈련을 받으셨고 이걸 위해서 팀사역 훈련을 받으셨어요. 본부에 가서 이 다섯 가지 훈련.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만나졌다가 헤어졌다가 만나졌다가 헤어졌다가 만약에 내가 10명에게 전도지를 드리면 한 명이 들어보겠죠. 10명이 들어보면 한 명이 영접을 합니다. 10명이 영접하면 한 명이 다락방 하겠다 하고 10명이 다락방 하겠다 하면 한 명이 교회 오겠죠. 10명이 교회 오면 한 명이 나와 같이 전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10분의 1이라 하잖아요. 11조처럼. 도대체 내가 몇 명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까? 근데 2만 명이에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만났는데 계속 내 문제 얘기하고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전도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017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하는 기도 99.9%가 사탄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때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아, 다락방이 이렇구나. 아, 팀사역이 이렇게 전도 캠프가 되었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EBS 요원이에요. 보통 이제 세 가족 훈련하는 요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막 다락방들이 막 곳곳에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이 이후에 불신자의 그 성경 찾기, 주기도문 이런 것부터 다 설명해야 되죠.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완전 체제를 바꾸고 각인 뿌리 이 세계관을 바꿔주는 요원이에요. 좀 똑똑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승훈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단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기면 어린이, 대학생, 또 뭐 청년, 장년, 방학 때서 대학생이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하는 GBS 요원들. 그래서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개인 양육하고 기초 쌓는 팀 바이블 스터디, 기능별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자, 그룹으로.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 개념입니다. 교회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이 구역을 넘기 힘듭니다. 우리 구역 식구, 너희 구역 식구. 근데 다락방은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GBS 훈련. 그래서 지금 서미스쿨 요까지 지금 애들에게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 평신도 운동. 91년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훈련을 시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92년도부터는 이제 렘넌트라는 초창기 메시지를 놓고 청소년들을 막 훈련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98년도에 제1회 WRC가 진행이 되죠. 99년도에 11월 필리핀 집회에서 이 캠프 메시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전도 캠프 메시지가 99년도에 완성이 돼요. 필리핀 집회에서. 그러면 다섯 기초 중에 이 지교회까지 메시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01년도에 RU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조직이 완성이 되죠. 03년도에 전도 합숙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다섯 가지 이제 훈련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죠. 20년 전에 벌써 오늘 제가 그냥 다락방이나 팀사까지만 얘기했는데 만약 시간이 되면 제가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이게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설명하기도 벅차고 이해시키기도 힘든데 현장에서 체험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87년도부터 해서 막 다락방 다 뛰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감격도 있고 막.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복음이 자기 엘리트 만들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급합니다. 진짜 급해요. 2006년도에
RUTC 시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시설을 지어서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잖아요. 정말 이 전 세계를 모아서 훈련시키자. 2008년도에 중직자 시대가 열리죠. 중직자 대학원도 열립니다. 이제는 보시면 평신도, 목회자, 청소년, 대상들, 그리고 메시지들, 조직들, 시스템들, 시설들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13년도에 집중훈련 시대가 열립니다.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용호사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8도로 나눠서 A동 401호 화요일 집회 때마다 모아서 포럼을 들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박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기억나시죠? 왜 지역 전도 집중 집회라고 해서 이전 캠프 D-Day 그리고 4호 캠프 해가지고 두기고 우리 왜 지역 막 다녔잖아요. 그게 13년도 3월 달에 청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3,000명이 왔습니다. 회비 3만 원 내고. 그 당시에 제가 현지에서 들은 소리가 아, 다락방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효자 종목 생겼네. 그러니까 현찰로 막 1억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막 또 그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퉜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첫 마이크 잡아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네. 한 300명 왔으면 됐는데 라고 그 집중훈련이 4월 달에 대구 오셨습니다. 3월 달에 하도 세게 말해서 4월 달에 마이크 잡자 말자 오늘은 살살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태권도 했다고 막 유 목사님께 창문 닫고 이런 거 좀 했었거든요. 성가대에서 앉아 있는데 오늘은 좀 살살하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그날 뭐라 그랬냐면 엄청 세게 했어요. 막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뭐 권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막 지교회 하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중직자분들 가운데 이 미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말씀을 주실 거다. 나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바른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너무 이게 마음에 담겨서 제가 졸업 논문에도 썼었는데 30년 정도 이렇게 전도운동을 했는데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생각이 바른 전도자가 전도자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그동안 못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우리 다락방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일어나겠구나. 그 집중을. 우리 하나교회도 집중을 했었죠. 140몇 개까지 했습니다. 지교회가 막 한 160개까지 생겼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집중훈련입니다. 빠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16년도에 제2 RUTC 운동이 시작됩니다. 모으는 운동, 흩어진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17년도에 제1, 2, 3 RUTC 운동. 모으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치유와 서밋. 지금 2014년도죠. 이제 제4 RUTC 메시지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교회의 정신병자들이 이제 막 영적 질고 가진 사람, 육적 후유증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언제 선포될지 모르니까. 슬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 17년도면 18, 19, 20, 21, 22, 23, 24, 한 7년째. 지금 지나갔잖아요. 예. 이알루테시 운동. 그리고 19년도에 237 센터가 지어지면서 237 치유, 237 센터, 237 시대가 열립니다. 237 시대가 열리고 21년도에 시공 초월.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때 237 치유 서밋. 그 빈 곳을 찾아서 가라. 해가지고 사실은 세 가지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묵상운동. 이제는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 다른 힘을 얻은 쪽 합니다. 이러면서 7월쯤에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일 2부 때. 그리고 24년도 올해 세계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때 이제 묵상 운동을 넘어서 영성 운동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 이 운동이라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유 목사님이 91년도 한 2월쯤에 수영로교회 집회 이후에 전도 기초 훈련하세요. 우리 지금 우리 박명희 목사님 그 성장학교 반에 이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훈련을 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부산 경남 목사님 한 500분 정도가 15강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60년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 나와요. 앞으로 내가 91년도에 60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고 떠나겠다.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여기 4강이랑 14강에 보면 4강에 7가지로 지금 플랜이 7가지거든요. 전도 훈련 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EBS 요원을 훈련시키고 GBS 요원을 훈련시키고 TBS 요원을 훈련시키고 HBS 요원을 훈련시키고 교역자 키 멤버 평신도 키 멤버를 훈련시키고 60년 마스터 플랜을 마치겠다는 거죠. EBS 요원, GBS 요원, TBS 요원, HBS 요원은 이제 핵심 헤드 요원입니다. EBS 요원은 이제 개인 다락방 할 사역자, GBS 요원은 전체 완전 나가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자꾸 키워서 파송하는 사역자. 그리고 TBS 요원은 이 당시에 13개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 그리고 HBS 요원은 말 그대로 이거 해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 목사님 뭐 지금 좀 삼제자 비슷한. 그리고 교역자 키 멤버는 이 당시에 담임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년에 이승훈 전도사 당신이 이 동삼재회교회 맡아. 난 현장 갈 거야. 이 키 멤버. 이렇게 난 하겠다. 그리고 평신도 키 멤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 멤버인데 그때 백영희 목사님께 너 중동교사해 하니까 공무원 사표 쓰고 마. 그러니까 손세만 선교사님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뭐 야 너 필리핀 가 하니까 운전면허 따가지고 갔다 왔다 하잖아요. 갔다 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나 몰라요. 그 손세만 선교사님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그 김종원 박사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오더니 홍콩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150만 원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래 가는 거죠. 이거 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나를 자세히 봐라. 부족하고 모자란지 봐라. 정말 기도하면서 보라. 사명자로 보이냐 아니냐. 한두 번 봐서 모르겠으면 자세히 몇 년 동안 나를 봐라. 굉장히 나는 모자라고 자유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지 봐라. 만약에 확인이 되어지면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라. 지금부터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게 4강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14강에서 이게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이 전도기초훈련 그리고 전도학교 이렇게 바뀌고 EBS, GBS, TBS는 그대로 갑니다. 가고 이게 이제 70인 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메시지가 완성되는 가운데 이 60년짜리 마스터 플랜이 30년 만에 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21년도 11월 16일입니다. 여교역자 수련회에서 소수 70지교의 12대 교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12대 교구 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뭐라 했냐. 당신이 나가서 70 현장을 담임 목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즉 교역자 키 멤버죠. 이제는 부교역자도 너의 현장을 찾아서 70군데 해라. 그리고 22년도 5월 6일부터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70 제자 지역 종종 나라 메시지가 선포돼요. 평신도 키 멤버 메시지가 다 끝난 거죠.
저는 이 영향이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고 나서 사회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앞으로 이게 지구를 이끌어갈 기술 7가지 기술이 30년 앞당겨졌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 91년도에 코로나 올지 모르고 60년 했는데 이렇게 당겨졌구나.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393이었어요. 제가 붙잡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777 기도의 시작점이죠. 21년도 9월 1일에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미주술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0월 30일에 태양화 부모수련회 때 아홉 가지 세팅, 지금 393의 중간에 되는 거예요. 333이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이렇게 딱 합해지죠. 그리고 12월 21일에 이 얘기를 딱 하십니다. 393으로 비대면을 대면화 시켜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21년도 12월 달에 지금 2년 더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393이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제는 체화되어 계셔야 되죠. 그리고 나온 게 이 망대란 단어입니다. 21년도 11월 5일에 필리핀 랩노드 대회에서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메시지를 하세요. 그리고 22년 9월 4일 제28학기 그 중직자 대학원 28학기에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것도 사실 망대라고 불렀잖아요. 파수 망대. 근데 이걸 합해서 이제 바티잔. 예. 연안에 이제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작년 23년 9월 14일에 죄송합니다.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세계 선교대회 작년 세계 선교대회 때 일곱 망대로 딱 이 망대가 일곱 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 일곱 가지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7월 29일 핵심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짜 망대로 이때는 일곱 가지 기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7일 일본 전도 집회에서 일곱 망대에다가 7여정을 갖다 이렇게 뒤에 붙이시고 세 가지 여정. 777773 기도. 예, 처음에 우리가 했었죠. 하다가 한 두 달 만에 11월 18일 랩런드 데이였습니다. 이때 이제 777 기도로 최종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양이 엄청나죠. 그 한 40년 되는 시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작년 12월 16일 산업선교 때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부터 세 가지 뜰까지 왔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777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24년 3월 30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세 가지 뜰까지 왔다. 다락방에서 2, 3, 7, 5천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죠.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고백했던 우리 1세대 목회자, 뭐 중직자, 평신도가 지금 이제 777 셋들 2, 3, 7, 5천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언제? 금토일 시대에. 근데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이 2003년도면 21년 전이죠. 아직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니 다락방에 대한 개념조차 좀 의심스럽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빨리 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이 막 언약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저 70억, 80억 인구를 복음화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한국 역사를 봐도 다락방 역사를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이 다 나왔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완전 이제 기도가 정말 신비스러운 이런 시대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락방 전체라고 본다면 지금 사실 호흡, 묵상, 예, 명상운동, 영성운동 이런 것들도 사실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빨리 좀 저는 서미스쿨에 이걸 빨리빨리 좀 이번 노예 캠프가 이 20가지 전략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예, 그리고 다락방 정신과 역사를 또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묵상운동, 명상운동 이런 호흡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구노예 캠프를 시간표로 보고 지금 전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받은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입니다. 21년 2월 14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 관련 집회 지도 목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세요. 예. 지금 중요한데. 그리고 2월 17일에 미션을 받으십니다. 그게 렘넌트 상황판이에요. 전쟁을 치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서 분석하고 공략하고 막 쳐들어가고 방어하고 이런 상황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상황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받으셨어요. 전 세계 인재를 파악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3년 지났어요. 지금 미션 받은 지가. 근데 22년도에 리더 대회였죠. 10강 결론에 엑소시스트를 뛰어넘는 이건 그냥 담임 목사님 성함을 이렇게 호명을 했어요. 리더 대회에 15강까지 있었는데 10강 때 우리 신봉주 목사님 엑소시스트 전략을 뛰어넘는 이 팀을 구성해라. 이 가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WRC 3강 결론에서 학회 이때도 호명하셨어요. 교수진이죠. 교사들. 그 다음 치유 의사, 의대생들 그리고 전문의 이거 다 미션 주셨어요. 상황판 만들라고 미션이 미션스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9월 17일 핵심에서 이때는 호명을 하신 건 아니고 렘넌트 선교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RTS, RU 연합체를 만들어라. 협의체.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라인을 쫙 연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이 교육 파트 치유 파트, 그 전문인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거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좀 꾸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23년도에 9월 23일 렘넌트 데이 때 제1회 렘넌트 망대가 섭니다. 내과학 분야의 이렇게 박근혜 렘넌트죠. 이게 저는 이거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24일이죠. 맨 렘넌트 때 10번째 망대가 섭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이죠. 렘넌트 데이 때 지금 777 라이프 들어보셨습니까? 이 10망대의 주인공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그 문서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후대들 777을 살 수 있도록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사역하시거나 뭐 교사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위아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완전 87년도 시골에서 막 전도지 주면서 막 다락방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 인재들을 엮어가지고 온라인 하는 운동이 됐어요. 여기 EBS 요원 있죠. 이 EBS 요원 원래 유목사님이 주일 밤 10시에 부교역자 대상을 훈련시켰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훈련시켜라. 이 핵심이 이게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 계신 분이 주일 밤 11시에 이거 종이 쪼가리 한 장 받으려고 6시간 7시간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와서 종이 받아가지고 훈련 받고 올라가면 새벽입니다. 아침이죠. 이렇게 훈련 받던 핵심이 순회를 하죠. 대구에 많이 왔었잖아요. 전국에 순회합니다. 순회하다가 코로나 만나서 어떻게 됐냐. 이 핵심의 사회와 기도를 온라인으로 받아요.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가 장로님께 막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고 사회 보고. 그 다음 한국에서 메시지를 하죠. 이렇게 하다가 이 시대가 오고 나서 이 렘넌트 망대들이 막 서면서 어떻게 됐냐. 이 핵심이 이원 생중계를 합니다. 제주도, 저 홍콩, 뭐 싱가폴, 미국. 그 위에 현지 시간 막 떠가지고 우리 본당에 앉으면은 금일은 줌으로 방송을 해서 뭐 방송에 좀 이렇게 차질이 있어요. 양해 바람들이 뜨잖아요. 그 진짜 목소리 잘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2주 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지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통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그 유목사님도 처음 하니까 산업선교 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영어 통역할 차례에 막 한국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TBS는 산업인, 산업선교, 산업인데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들을, 정확한 조직을, 정확한 시스템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마지막이 랩런트잖아요. 거기에 하나교회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이라면, 하나교회 랩런트라면 이 모든 축복을 저는 다 받았으면 합니다. 뭐 우리가 최고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듯이 하나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또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아니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사실은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아직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단이면 전 하나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지금 5월 4일에 두 번째로 홍콩에서 핵심이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되죠. 홍콩에 또 일어날 랩노트 망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 20가지 전도 전략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락방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누가 관심 가지고 누가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 사격하고 하겠습니까? 하나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자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막 우리 교회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세계 선교대회도 있고 끝나면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있잖아요. 지난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3주를 비우셨어요. 교회를. 그러면 그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니까 안 믿어요.
왜? 어제까지 사람 죽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다소로 가 있다가 바나바가 데려와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둘이 모여 1년간 그 팀업 팀사를 한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으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13장에 5인 1조가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명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사명자 찾았잖아요.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19장에는 제자가 안 나오지만 예배소 교회. 이거 하러 가신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실제로 3년을 비워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이거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가신 목사님께 강단 말씀을 좀 해달라. 저는 이제 좀 같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교회가 이 촛대를 하나님 딴 데 옮기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때 이제 한 달 다녀오셔서 하나도 안 평안하다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주일 갔다 오셔서 굉장히 평안하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 안 했어요. 수요일 마치고. 저희 서미스쿨 학생 중에 한 명이 왜 이번 주에 기도 안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는 랩런트구나. 정말 앞으로 지금 계속 또 해외 집회도 있고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사명자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아니면 지금 오늘 이번에 들었던 그 뇌과학자분, 수학 그분 어떻게 현지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작년에 WRC 여기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시고 생을 걸고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얘기를. 교회를 돌봐야지. 교회만 돌보면 교회 편안하죠. 지금 하나교회 나가신 분들 뭐 연락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데 당연하죠. 그 교회는 교회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돌보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70억 인구를 향해서 신부로 만든 지금 대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도 제목 바꾸시고 생각, 마음, 자세, 태도 바꾸시고 목사님 이거 하실 수 있도록 진짜 막 우리 산업인들은 부자 되셔야 되고 나는 뭐 돈이 없고 힘이 없다. 기도를 꺼트리면 안 돼요. 정말 기도로서 지원사업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펠레, 호나우두, 뭐 메시, 호날두 이런 축구 선수들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의 플레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신 자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지금 유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거 라이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라이브로. 예. 우리 후대들의 자녀들은 이거 비디오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죽고 3년 뒤에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일으켜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세요. 정말 이 사단과 영적 싸움 하시고 이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의 역사, 다락방의 정신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온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교회가 받은 중요한 또 엄청난 미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다섯 기초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후대에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보여주고 체험시킬 수 있는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앞서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교역자, 성도님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로 지원사격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변질되지 않고 언약으로 전달되어
우리 후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